공원 일몰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창원 대상공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바로 옆으로 보이는 공원 부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창원 중심가에 위치한 대상공원입니다. 공원 일부 부지에 최고 33층 높이 1,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창원시가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은 결과입니다. 고층 아파트 건설 소식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택에는 햇빛이 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되기 전에 그 일몰로 인한 그늘이 지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불편을 느끼라고 생각을 되고 또 초상권, 뭐 바람길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반대 대책위는 현재 주거 전용 지역인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 우려에 창원시는 일조권 문제 등은 지난해 환경 영향 평가를 반영해 세대 수를 200여 가구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은 도시 전체 계획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이 제기된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중앙동 주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 진짜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보상금 협의와 주민 반발 등으로 늦어지면서 도시공원 조성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